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의 영어성교학교 EMS가 6월 초에 각각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7개국 8개 EMS를 통해 814명의 렘넌트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경남 지역에 첫 확정지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는 5월 8일 열리는 경남 집중전도 전문훈련을 통해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지속하며 목회자를 도와 개교회를 살리고 있는 마산 한마음교회 정연영 안수집사의 현장에 책임 중직자와 담당 사역자가 파송됩니다. 의정부 반석교회 정가람 렘넌트가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시즌 개막전 DB 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용직 노동 현장에 황폐하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며 그들의 삶을 살리는 서울 광진구의 서석순 장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의 영어선교학교 EMS가 6월 초에 각각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7개국 8개 EMS를 통해 814명의 렘넌트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지난해 서울 EMS에서 3개월간 인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간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의 현지 교사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매일 250여 명의 렘넌트와 함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는 6월 1일과 6일 탄자니아와 케냐 EMS가 각각 정식 개원할 예정이며 개원 예배 후 EMS 원장 김대보라 선교사가 현지 교사 훈련을 진행합니다. 렘넌트들 now are having EMS worship every day, which is changing them from the life of 12 disasters to a new life of children of God. My prayer topic is God may use my life and my talent to help our kids and to find the gospel element within our kids. 2016년 정식 개원한 바누아투와 인도, 2017년 개원한 필리핀 EMS에서도 총 350여 명의 렘넌트들이 매일 예배를 통해 복음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과 부산 EMS를 포함한 전 세계 7개국 8개 EMS에서는 한국에서 훈련받은 현지인 교사들이 직접 복음 메시지를 전하며 매일 언약 중심의 예배를 동일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I want the gospel message to be preached in Vanuatu and also the 33 islands in Vanuatu so they will realize that God has plans for them and to know that Jesus is the Christ. 한편 김대보라 선교사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 지역 17개 교회 렘넌트 사역자를 대상으로 영적 서밋과 다섯 가지 기도의 비밀을 주제로 복음 교육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경남 지역 집중전도 전문훈련이 오는 5월 8일 창원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훈련을 통해 경남 지역의 확정지교회 한 곳과 예비지교회 여섯 곳이 세워집니다. 마산 한마음교회 정연영 집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란 언약 속에 모든 만남과 사건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해 과외 학생, 부모, 친구 등 관계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리고 있습니다. 영접한 불신자들과 함께 지난 2006년 시작한 청년 지교회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비밀 결사대 팀을 조직해 목회자를 돕고 경남과 청주, 부산의 기도스쿨에서 렘넌트 인턴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느 날 훈련을 통해서 뭐 1차 합숙, 또 팀 합숙, 또 전도 합숙, 그리고 전도 전문 훈련원의 훈련들을 통해서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얘기한 거 아니라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이제 물어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도 아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게 전도의 시작인 것 같아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이어 3회째 열린 경남 지역 훈련은 20개 교회가 참석해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고 현장의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련 속의 개교회들이 성전을 이전하거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등 힘을 얻고 있고 진주 혁신도시와 군부대 현장 살릴 전도팀이 구성돼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7일엔 경남 다민족 집중훈련과 캠프가 김해 코람데오 다민족 선교센터에서 열리고 탈북민 캠프와 집중훈련이 임마누엘 창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의정부 반석교회 전가람 렘넌트가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KPGA 코리안 투어 시즌 개막전 DB 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우승은 3년 전 전 렘넌트가 집안 형편상 프로골퍼로서의 꿈을 접고 캐디로 일했던 대유 몽베르 컨트리클럽에서 이루어져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캐디로 일하는 동안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다시금 꿈을 키웠다는 전 랩런트는 캐디로 있을 때 코스에 익숙해진 것이 우승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 랩런트는 최종 라운드에서 샷 이글을 포함해 버디 5개를 몰아치는 화끈한 플레이를 앞세워 15언더파 273타의 성적으로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한타 한타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전 랩런트는 237개 나라의 랩런트 살릴 교회와 RUTC를 짓겠다는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선교국이 예원교회 사회복지법인 회미피어와 함께 오는 5월 12일 복지선교 세미나를 엽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문인 주관으로 산업선교예배 및 핵심 예배를 드리며 세미나는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본당 지하 2층 원네스홀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사회복지학과 데이빗 호지 교수가 교회와 사회복지란 주제로 사회복지선교국 정윤도 목사가 다락방 복지사역과 천명이란 주제로 강의하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철희 교수가 예원교회의 복지사역을 토대로 교회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예원교회 곰달래 어르신복지센터 조중현 센터장이 복음적 노인복지에 대해 포럼할 예정입니다. 회비는 2만 원이며 5월 8일까지 RUTC.com에서 신청받습니다. 한편 복지사역 10주년을 맞은 회미피아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기초건강검진, 영정사진 제작, 진품 명품 바자회 등 지역주민과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엽니다. 지난 24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세계 사모 수련회를 통해 일본, 러시아 등 전 세계 400여 명의 사모들이 덕평 RUTC에 모여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조용히 교회 안에 병든 자를 살리는 치유 다락방과 강단과 본부, 현장 메시지를 정리해 전달하는 서밋 다락방을 시작하라는 미션을 전했습니다. 한편 사모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의 천안 원네스 교회 유춘화 사모, 부회장의 늘 좋은 교회 김차선 사모 등 8명의 임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성윤 목사가 심호하는 진주 세원교회가 237개국 복음화의 언약 잡고 해외방송 선교를 위해 매달 200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원교회 중남미 선교팀은 중남미 선교를 마음담고 기도해오던 중 237개 나라 중 한 나라를 책임지고 선교하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베네수엘라 방송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선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10시 라디오 띠엠포를 통해 유광수 목사의 핵심과 산업선교, 주일 1, 2부 메시지가 스페인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알레르타 TV를 통해 미국과 콜롬비아, 캐나다 등 미주 7개국 121개 지역의 복음 메시지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 버라이즌 파이어스 채널 463번, 캐나다는 아카 케이블을 통해 오후 5시에 방송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23개 지역에서 11개 케이블 채널을 통해 오후 6시에 방송되고 콜롬비아는 42개 지역에서 5시, 코스타리카는 3개 지역에서 4시, 페루는 24개 지역에서 5시, 베네수엘라는 26개 지역에서 밤 10시 반에 방송됩니다. 대학로 문화 전문인들이 전도 문화에 언약 잡고 준비한 연극 너는 특별하단다가 지난 23일 시온 아트홀에서 공연됐습니다. 초청객과 지역 성도 등 100여 명이 연극을 관람했고 공연 후 구원의 길 메시지가 선포돼 함께 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10명의 다민족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영접했고 관람객들은 공연 후기를 통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됐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같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는 매달 이 같은 문화캠프를 지속하고 있으며 오는 5월은 마림바 콘서트, 6월엔 치유를 주제로 한 뮤지컬이 공연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전도학교는 6월 치유 뮤지컬에 함께할 전문인과 랩런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말씀의 흐름 속에 자신의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노동 현장에 황폐하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의 삶을 살리는 서울 광진구의 서석순 장로를 소개합니다. 3월은 아침에 5시에 기상해서 이제 송출이 6, 7시 끝나면은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강단에서 황폐하고 무너진 그 영혼들에게 답을 주라. 그게 정말 내 머리 힐에 꽂혔어요. 서울 중곡동에서 7년째 인력 사업체를 운영 중인 서석순 장로는 매일 사모늘에 집중하는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스카이대 출신들도 있고 고시텔에서 돈 떨어지면 나오는 사람들 또 뭐 도박으로 인해서 다 탕진하고 가정은 다 무너지고 300명 명단 속에 넣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만 고백해라 흑암은 물러난다 길게 하면 안 되더라고 단순하면서 정말 힘과 용기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복응하긴 하는 거예요 저는 음악만 27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한 생활이 어두운 생활이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 저를 붙잡아준 사람은 서장로님이에요 참 아닌 말씀 더 붙잡고 기도하고 제3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술만 먹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씩 다녀보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게 오고 몰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이라는 게 참 즐겁고 내 인생이 꽃이 피는 것 같더라고요. 술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포럼하는 이 문화 속에 있는 게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서장로를 통해 이들 중 4명이 교회화됐으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함께 사역하는 중직자들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보좌의 힘이고 눈만 뜨면은 사건 사고 바람 잘 날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전도 운동 말씀 운동 하면서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축복 속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이 현장이 황금어장이에요 저는 안전자리에서 굴려 들어오는 사람만 만나도 이곳이 절대 지교회고 절대 문이에요. 이렇게 무너진 그 영혼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답줘서 살려야 되는 그 하나님 천명 주셨잖아요. 그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땅끝이기에 이 지역 살리는 사령관 역할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21차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이유를 알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Let's greet the people around us. 은혜 받을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to be blessed? 찬송가 299장 We'll sing hymn 299 300장 하겠습니다. We will sing 300.
인사하겠습니다. Sing one more time.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At this time, let us pray.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so that this worship can be only given unto God.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pastor who will proclaim the word. 또 말씀을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Also for ourselves who will receive the word. 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여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될 주님의 말씀 날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So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무릎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We ask that you will be pleased with our worship as we dedicate this worship to you on our knees.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에 하늘의 양식이 비같이 임하는 큰 은혜로 인하여 기쁨의 찬미가 넘치게 하시며 Lord, we worship with heaven the mandate, calling, and mission that you have bestowed onto us. As we do that, we ask that you will pour your mercy and your grace upon us like the sweet rain.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만 열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Help us to be delighted in this worship. We pray this worship will be only given to you. And we pray for all thi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아멘. 46장 찬양하겠습니다. Hymn 46.
Praise Him, praise Him, Jesus our blessed Lord. 교독은 교독문 30편 시편 139편입니다. Responsive reading number 30, Psalms 139. 교독하시겠습니다. Let us read all together responsibly.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perceive my thoughts from afar.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므로 You are familiar with me, all my way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completely, O Lord.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If I make my bed in the depths, you are there. If I rise on the wings of the dawn,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your right hand will hold me fast.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of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of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the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seated. 찬송가 414장 Hymn 414 Jesus comes with power to gladden when love shines in
Every life that woke and saddened when love shines in. Love will teach us how to pray. Love will let bloom away. When love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how the heart is tuned to sing. When love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joy and peace to others bringing. When love shines in, how the world will glow with beauty. When love shines in, and the heart rejoice in duty. When love shines in, trials may be sanctified, and the soul in peace abide. Life will all be glorified. When love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how the heart is tuned to sing. When love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joy and peace to others bringing. When love shines in, darkest sorrow will grow brighter. When love shines in, and the heaviest burden lighter. When love shines in, 'tis the glory that will throw light to show us where to go. Oh, the heart shall bless it now. When love shines in,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how the heart is turned to see. When love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joy and peace to others bringing. When love shines in, we may have unfading splendor. When love shines in, and a friendship true and tender. When love shines in, when our victory shall be won, and our life in it begun, there will be the love of the sun. When love shines in,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how the heart is tuned to sing. When love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joy and peace to others shines in. Evangelie will be praying for us.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day.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live another day of being a child of God.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all gather here today to listen to your wor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As we are here, please guide us and protect us throughout the whole day.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Satan not deceive us or hinder us.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And let us not have fear from Satan. 사단으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without Satan, let our church become the true church, always and only with God.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also that are coming up children's fair, go as in your plans and let us not forget the true meaning of the fair. 저희가 준비한 어린이 박람회가 진행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Through this fair, let us discover your plans. 이 박람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옵소서. Also through this fair, let us have blessed meetings with the people you will send to the children's fair.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Allow the children that come to learn about God and Jesus, who they really are.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And let the cleaning day go well and let it go on your plans. 오늘 미와 주일이 제대로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In Jesus Christ's name I pray.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hurch announcements. 예, 먼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First, I want to introduce you to our visitors. 네,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방문하신 이기훈 장로님, 김원성 권사님, 이민정 렘런터, 이강채 렘런터를 환영합니다. We want to welcome our elderly and Miss Kim and their children who are visiting us from Seoul Emmanuel Church. 예,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So please welcome them with a round of applause.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Today we are holding this service as Children's Department devotional service.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교회를 청소하는 그런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After the service today, we will be cleaning our ETC. 청소를 하다가 오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었던 것도 완전히 청소 당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As we're cleaning the rooms at our ETC, I hope that you'll be able to clean away your wrong imprints, roots, and nature as well. 예, 그 다음에 바베큐 파티 있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please don't forget that we will also have a barbecue party. 다음 주는 저희들이 Children's Fair로 예배를 드립니다. So next week will be our Children's Fair. 그래서 예배가 또 오늘처럼 한 번 있으니까 루트란 교회로 가시면 예배가 없습니다. And like today, we will only have the one joint service. So if you go to Lutheran Church next week, you won't be able to see us.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본부 집중 전도 전문 훈련으로 있습니다. From May 27th to May 28th, we will have our church retreat in terms of headquarters intensive evangelism training. 제3차 초대 찬양 콘서트가 있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만남이 있겠습니다. And the third Chode praise concert is fast approaching, and so we will have our preparatory meeting after the service today. 어린이 Children's Fair를 위한 사전 캠프가 4월 30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RUTC에서 있습니다. Evangelism camp in preparation for the Children's Fair will be happening on Monday, April 30th at 2 p.m. at RUTC. 5월 14일은 다민족 연합 선교 예배를 위한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And there will be another evangelism camp in preparation for the multi-ethnic mission service on Monday, May 14th. 예, 목사님께서 5월 4일 5일간 다민족 지교회 순회 사역으로 노폭에 가시게 됐습니다. From May 4th till 5th, our pastor Ju will be going down to Norfolk, Virginia for our multi-ethnic regional church ministry tour. 제 13차 다민족 연합 선교 예배가 5월 20일 날 지미 포스터 목사님을 모시고 있겠습니다. And our next multi-ethnic missions devotional service will be held on May 20th with our pastor Jimmy Foster. 태영아부 수련회가 5월 26일 토요일 날 11시에 RUTC에서 있습니다. Prenatal Infant Department Ministry or Prenatal Infant Ministry Department retreat will be happening on Sunday, May 26th. 목사님께서는 미주 장로회 또 계획총회를 위해서 5월 14일, 17일간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로 방문하시겠습니다. And our pastor Drew will be also paying a visit to Emmanuel Southern
Emmanuel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for the General Assembly of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from May 14th through 17th.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유소년부에서 준비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o please refer to our church program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we will now screen a video prepared by our children's ministry. Children's Fair에 옷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은 제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문혁이고 Stuart Weller Elementary에 다닙니다. 저는 5학년이고 제 비전은 게임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시회에서 보여줄 것은 게임 크리에이터가 무엇을 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느님이 저한테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What is your name? And what is your vision for this children's vision camp? But what kind of things do you like to do? You think that is one of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o you? Hi, my name is Christine, and I graduated from Children's Sunday School last year. My favorite things I remember from the past Children's Fair are playing on the moon bounce, eating cotton candy, and spending time with the church members. This year, I am dancing and selling tagana. I hope that many kids who don't know about God will come and not only have fun, but learn about the true gospel. I hope to see everyone there. Bye!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please pray for these remnants. 예, 지금은 우리 봉헌 찬송 411장. We'll sing hymn 411 to dedicate our offerings to God. 예수 사랑했어요.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loves me still. The very weak and ill, from His shining throne on high, comes to watch me where I li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He will stay close beside me all the way. I love Him, and when I die, He will take me home on high.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Amen. Amen. 언약의 대물미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that will be coming to us comes from Judges 2:6-15 with the title of Inheritance of the Covenant.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2페이지입니다. It's on page of Old Testament 362 according to my Bible. 교독하시겠습니다. Let's read responsibly.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And the people served the Lord all the days of Joshua and all the days of the elders who outlived Joshua who had seen all the great work that the Lord had done for Israel. 본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and they buried him within the boundaries of his inheritance in the Timnath-Heres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north of the mountain of Gaash.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And the people of Israel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They abandoned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taroth.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초동부에서 나와서 At this time, 찬양 드리겠습니다. Our children's ministry will be taking the stage to sing praise.
기도하겠습니다. So let us pray briefly. 예, 예배를 위해서 for the service.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For the pastor and for our spiritual state, let u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오늘 다음 주 어린이 비전 캠프를 앞두고 어린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hold this service as children's devotional service and also for allowing us to hold the next service for our children's vision camp. 우리 초대교회 교회 학교에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 교사들, 스태프들을 축복하시고 We ask that you bless all the staffs, teachers, and the people who have prepared this children's vision camp. 이들을 통하여 차 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And let your work arise so that we are able to raise up the next generation missionarie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 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Let's confess our faith before the service. 자막 예 예배 전 신앙 고백. 예수는 Jesus 그리스도. Christ. 나는 I 하나님의 자녀. God. 모든 All 문제는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복음으로 행복한 주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예, 여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증인으로 살아갈 때. 현장 살리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When you live your life as a happy witness to save the field, I believe that the work of saving the field will take place. 예, 오늘 언약의 대물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Today I want to relay the message entitled The Inheritance of the Covenant.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God fulfills his word even now.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According to the promise that he gave to Abraham, God led Israelites to the land of Canaan. 그 하나님의 역사,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어요. And it says according to the scripture today that the people who had seen what the Lord had done for them, that work lived for a long time.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가 죽고 영적인 리더십이 사라지고 언약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But after the spiritual leadership, after Joshua had passed away, it says yet another generation arose. 이 언약의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였다. So the generation that arose after those who held under the covenant must have become the next generation of those who hold under the covenant, but instead it says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someone who is completely irrelevant to the prior generation. 그래 되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And it says they did not know the Lord or the work that he had done. For Israel. 왜 알지 못했습니까? Why do you think they did not know this? 제대로 안 가르쳤다느냐? Because they were not properly taught. 왜 알지 못했습니까? Why do you think they didn't know?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큰 관심 없이 근성으로 들었다. Because even though they were taught of these course, they were not properly paying attention.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350년 동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요 350년 동안 전쟁에 시달립니다. So as you well know, Israelites, even after going into the Canaan land, which is the promised land, they suffer for 350 years. 영적 혼란에 빠집니다. And they fall into the spiritual chaos.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절대절명의 사명이 뭐냐? 후대 키워야 되는 Then what is our mission? What is the absolute commission that we must uphold? We must save our next generation.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후대를 살려내라. What does God want from you, from us? He wants us to save our next generation. 연약해도 좋아요. It's okay even if we are weak. 부족해도 상관. It's okay even if we're lacking.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Because God will fulfill this word. 이 길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So long you dwell in this path, God will bless you. 우리는 흔히 유대인 교육, 유대인 교육 이렇게 말을 합니다. Oftentimes we speak about the Jewish education system.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 교육은 썩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Personally, I don't think that Jewish education is all that good. 내용은 틀렸다고 봐요. Because the content they uphold must be incorrect. 근데 유대인이 세계 인구의 2%인 1,5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But we hear that about 15 million people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So 15 million Jew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그런데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유대인들이 30%가 장악되었습니다. And they compose only about 2% of the world population, but it says that about 30% of the people who attend or enrolled in Ivy Leagues are Jews. 노벨상의 약 25%를 휩쓸었어요. And they also say that 25% of the Nobel prizes went to Jews.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교육, 유대인 교육 하는 거예요. That's why people speak about Jewish education all the time. 그런데 유대인 교육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유대인 교육의 가장 큰 유대인 장점은 어릴 때 태영아, 영유아, 유치부 때 모든 교육이 다. So while I do not consider Jewish education to be all that great, what I do consider to be a good strength is that when in Jewish education, in their prenatal infancy, they are educated properly about what they hold. 13살 전에 모든 교육이 다 들어가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So what they do, what Jews do, is that they actually bring about or relay all their education to the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and basically have everything done in their age of 13.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 크게 세 가지인 게요. 하나는 논리력과 사고력을 13살 전에 다 키워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토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So what Jews do is that they bring their children up to think critically and to have their own set of logic so that they are able to participate in a full-scale debate.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토론 문화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So they form this culture of debating so that these children, the Jewish people, do not fear of speaking their minds. 유대인의 그 토론 문화는 금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대가족이죠. 온 가족이 할아버지까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뭡니까 토론을 하는 거예요. Jews usually have a large family, but every Friday night, what they do is they come together, you know, from children to grandfather, and they come together and they always have this very heated discussion about what their the topics that they are given.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포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so this, I believe, is the forum culture. So I think the culture of forum is very important. 그런데 틀에 박힌 그 포럼 말고요. But I'm not speaking about the forum that we routinely do.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포럼이 굉장히. But the forum that I'm talking about is the forum that in which you can speak something that's deeply placed in you. 특히 언약 포럼,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Especially the form of the covenant, the word, prayer, and evangelism will bring our children up properly. 그래서 우리 주일 학교에서는 말씀, 기도, 전도를 포함한 다양한 어떤 그 포럼 컨텐츠라 해야 되냐, 포럼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 들어가요. So in our Sunday school, I think that you guys need to develop some sort of program or culture to have our children share their forum.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는요. 초대교회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 없었거든요. 전체가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In a way, in terms of service, if we were to look at the early church, we see that they didn't have a thing Sunday school. They all came together in one worship. 어떤 데는 주일학교에서는 강단 메시지나 성경 어떤 언약 복음 성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62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거나 12가지 재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포럼을 해보는 거예요.
So what we can do, looking at that, is implement some sort of forum so that we can share things about the gospel verses, 62 life points, and also things about the 12 disasters that we hear about. 그리고 작품도 만들어보고. And maybe create a work of art based on these messages. 크리스틴이 이제 좀만 했는데 자라가지고 그냥 움직이 사는 거 보면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 You know, Christine, when I first met her, she was such a little girl, but now she's all grown up and she's going around doing all these things, and that really makes me makes me happy. 내 느낌에 꼭 서아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커가지고 뭐 다민족 오니까 앞에서 명찰 써준다고 이래 앉아 있는데요 내가. Because when I first saw her, she was a little baby, but now she's all grown up. That when we hold our multi-ethnic missions devotional service, she's sitting at the table and she writes down people's name for their name tag. So that really makes me happy. 오늘 우리 이반젤리가 대표 기도하는데 보니까요, 참 흐뭇하고 마음이 좀 치유가 다 됐어요. Also for Evangelie, today Evangelie represented us at his worship and prayed for us. And really looking at that, I guess received healing that I all wanted. Remnant의 포럼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So anyway, I think the educating our children to share forum is important. 자, 두 번째 내용은 유대인 교육이 저는 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잘하는 거는 정체성을 잘 확립시켜요. So while I do consider a Jewish education to be not all that great, second thing that I want to point out, the good thing is that Jewish identity is quite clear. 사실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2차 대전 때 죽어야 됐지만 왜냐 잘못됐기 때문에. But because of their wrong or crooked ideology, of course we see that in the history that about 6 million Jews were smited off the earth because of Holocaust. 왜냐면 우리 민족만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죠. The reason I say that is because you know this Jewish people they have this chosen people ideology and they are saying they are the only ones who are chosen. That's why they faced that kind of disasters.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요 뿌리 교육이 중요합니다. But in contrary, we can also see that their education about their identity and their root is quite amazing.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And they say our roots begin from God. 우리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다. Our history begins from God. So God himself is our history. 우리의 배경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Who is our background? It is God. 그래서 알다시피 유대인은 이 선민 사상,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위한 이 토라, 탈무드 이런 걸 만들었다. So as you well know, Jewish people they came up with this textbooks about Talmud, Torah and Shema. 우리 근데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 없는 내용들이에요. But if you look carefully into this text, you will know that their content is without God. 사실은 하나님이란 단어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반대되는. Of course, they speak about God, but if you look carefully through these books, you will come to know that they speak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opposite to God.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복음의 역사를 교육하고 언약의 역사를 교육하고. 전도의 역사를 교육시켜서 이 뿌리를 찾게 만드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개발이 필요합니다. So I think our Sunday school teachers must come together and develop some sort of program to relay the history of the gospel, the history of the covenant, and the history of evangelism to our next generation. 여러분들 이제 예배도 잘 들어야 되지만 부담은 갖지 말지 말되 그냥 시계추처럼 똑딱 똑딱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딱 찾아보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가 나오게 돼 있다. Of course, when you come to church, you do need to have this proper attitude to worship well, but you can't just go through the motion coming to the worship like a pendulum of the clock moving back and forth, ding dong, ding dong. You can't just come here that way, but what you need to do is you need to properly have the attitude of worshiping God. 그래서 우리 토요일에는 또 중고대는 뭐 합니까? 서미스쿨 한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속에서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So I hear that our youth department and our college department will be doing a summit school. And so I think we need to develop some sort of programs like that. 세 번째는 실제적인 그 전문인으로 키우는 훈련들을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합니다. And the third thing that I would like to point out is that Jewish people raise up their children to have their specialties, they have to have their own expertise. 좀 좁게 이야기하면은 경제 교육을 어릴 때부터. So more accurately speaking,
Jewish people teach their children about finance or about economy early on. 답답한 거는 한국 사람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잘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경제 교육은 전혀 못 받지 않냐 이런 so, 생각이 좀 듭니다. I am proud to be Korean, but what exacerbates me, what agitates me about Koreans is that we do learn about money, but we don't really necessarily learn about economy. 여러분 알다시피요. 철학, 종교, 우리가 말하는 우리 복음 말고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알고 보면은 경제입니다. So usually we talk about the structure of society in terms of religion, politics, the economy, and society. But if you look carefully at all that, basically we're focusing on economy. 왜냐? 경제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분배 문제라 하거든요. So economy, if there's a problem in economy, it basically is directed to the economy of rations or economy of dividing things up. 그 인간을 경제적 존재라 할 적에는 or distribution basically. 경제를 공산주의식으로 국가가 분배할 거냐, 자본주의식으로 시장에서 분배를 할 거냐. 이게 크게 말하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뉩니다. I really do consider that all human structure, the infrastructure of the society come from economy. So people are naturally economic beings. So if you look at the politics, even the political system is basically about how to distribute the wealth, how to distribute the incomes that we generate. So communism basically say that the government must be in the total control of the distribution, while the capitalism is talking about how we need to distribute our wealth with our market system. 세계는 경제는 남아도는데요. 굶어 죽는 사람 엄청 많아요. Look at the economy of the world. There are so much revenue generated, but there are so many in the poverty-stricken area as well.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잘 모르니까 남아도는데 세상 사람 죽는다. Because we don't properly know how to distribute our wealth or revenue. We don't know how to take care of these poor people. 예를 들면 남한은 남아도는데 북한은 굶어 죽고. And basically, to juxtapose, we see that South Korea is overflowing with wealth, but North Korea, they are famished. 이게 뭐 분배의 문제가 있다는. So there is a part. We see that there is a problem in distribution. 자, 그러면은 왜 공산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냐?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So I really do think that the policies, the political system like communism and capitalism, they all come from the ideology of how to distribute. So with the system of distribution. 그 쉽게 말 경제의 최상급이 정치고 경제의 최밑이 사회라는 거예요. So I think that in terms of hierarchy, the one that is in the highest place in terms of economy is politics, and the one thing that is in the lowest chain of economy is society. 그럼 이제 그 정치 형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 역사에 왕정 시대, 공화정 시대 막 쭉 내려오잖아 민주주의 시대. So as you know, based on our economic system, in the history of humankind, we see the emergence of the monarch, the monarchy, and dictatorship, and we also see the democracy.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치를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철학이라는 거예요. And what determines the politic is the philosophy. 이게 유물 이 뭐니까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And they talk about does God exist or does he not?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 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So based on what people believe, do they believe in the theism or atheism? Their philosophy changes. 그 철학을 결정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But the one thing that determines our philosophy is religion. 제가 왜 이런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학적 이야기를 하느냐? 알고 보면은 경제로 다 통합되는 거예요. Why do you think I'm speaking about these scholastic things? I'm basically relaying the point that everything is linked to our economy.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우리가 복음 언약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주일학교에서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야 돼요. So in our Sunday school, we do need to teach our children with the covenant and the gospel. But in order to raise our children, in order to bring our children up in the proper system of the economy, we need to teach them about the gospel and covenant economy.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Simply put, I'm saying we need to develop a specialized program in terms of raising up our next generation. 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산업인 중직자를 포함하지만 주일학교 전문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 내지 어떤 그 기관이 필요하다. So I think, yes, in our church, we have the infrastructure of senior pastor, church officers, and elders. But beside all that, I think we need to, there is a need for us to develop a team that can develop, in turn, a system for our, you know, upbringing our children. And I think we need to have some sort of department dedicated solely for that. 유대인의 토라와 탈무드를 능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보자. So I think we need to challenge in terms of how to develop a certain program like Talmud and Torah to Jew.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Let's go to the main topic today. 언약을 대물림하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산업인과 중직자에게 주어진 So I believe that our church leaders and officers are given with a heavenly mandate, calling, and mission to develop this, or to hold on to the covenant and develop this network.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함정이 있습니다. But there is a trap set for us, a trap cast for us. 자, 첫째, 우리는 주일학교 하면 어린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First, when we talk about, when we think about the Sunday school, we right off think about children's ministry. 그런데 어린이 사역은 어린이 교육이 포커스가 될 것이 아니고 어른 교육이 제1순위가 돼요. But when we think about children's ministry, instead of thinking about educating our children first, we need to formally focus on educating our parents as adults. 여러분 부모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So our parents, you need to know well. 아이들의 인성 교육은 학교에 맡겨버리고 영성 교육은 교회에다가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뭐 합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보내도 공부하는 지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영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게 다 껍데기로 포장돼 있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So parents, if you take your children to school for world education, and if you bring your children to the church for spiritual education, what do you do? If you continue that path, then your children may grow up to be the ones who have the intellect, the good personality, and spirituality, but then later you will figure out that they are actually all covered in these packages. They don't have any substances inside of them. 그나마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큰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But at least during the age of Joshua, where Joshua lived, it says that Joshua, the people who lived in the age of Joshua knew what who the Lord is and what the Lord had done for them. 그런데 오늘날 뭡니까? 보면은 부모님들이요, 교육을 전부 교회에다가 맡겨 버려요. 영성 교육. But if you look carefully in today, we see that our parents, they bring their children to these institutes and just entrust them. 자, 그런데 부모 집중 치유가 필요하다. So I think there is a need to have our parents the intensive healing for parents.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은 부모님들을 치유하는 집중 훈련. So first, I think there needs to be a program or some sort of thing that we can bring the intensive, the proper healing to our parents. 왜냐, 부모님들이 벌써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Why? Because our parents already have, or they're stricken, they're riddled in their imprints, roots, and nature. 근데 아이들은 교회 와서 배운 거하고 부모님 신앙생활 하는 거 막 갈등하기 시작한다. And our kids, our children, when they look at their parents and how parents live their walk of faith, they get confused and they're always in this conflict. 그 대표적인 게 인생 12가지 문제. So, as a representative figure or case, we talk about the 12 disasters. 이게 막 각인 뿌리 체질 꾸중물처럼 있다가 막 흔들면 다 올라와 버려. So basically, these things have become your imprints, written nature, and whenever something is agitating or stimulate for that to come up, it comes up and pops up. 두 번째는요,
오래된 가문의 배경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And the second thing is the background of the family. We can't ignore that. 그래서 옛날 결혼하면은 명문가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So when you get married, when people talk about marriage, they usually talk about these family line. And long time ago, they used the term dynasty for that. 그래서 여러분 이 가문의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So anyway, I think the spiritual problems of a family can bring a very significant influence on someone. 오랫동안 쌓여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딱 구원받지만 그거를 없어지게 하는 데는요 굉장한 집중과 훈련이 필요해요. But that's been there for a long time. So of course, when in terms of salvation, you receive salvation instantly, but in order to get rid of those old riddled things inside of you, it takes such a great concentration and a large amount of time. 그리고 가정을 보시라고요. And now look at the family. 현대는요 경제는 발전하는지 모르지만 사단이요 완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In modern days, we see that we are making great financial advancements, but individuals and families they are suffering so much. 공산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싸움은 공산주의가 졌다고 봐야 됩니다. So in terms of the fight between the communism and the free market economic system like capitalism, we do see that communism had lost the fight.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볼 적에는요. 우리는 자꾸 공산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다는데요. 복음의 입장에서 가장 독종 사단 악질이 민주주의입니다. But if we were to look at everything with the eyes of the gospel, a lot of times we consider that communism is bad and that democracy is always good. But if you actually look at that in the spiritual eyes, something that can really become a great obstacle for preaching the gospel is democracy, actually. 공산주의는 벌써 무너졌는데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건 아직도 살아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Communism has already fallen. It already fell. But democracy is so lively and active, and now they bring about the system to oppose God. 그러고 요즘은요 경제가 발전한 게 부부가 맞벌이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요. 벌써 세 살, 네 살 때요 아이를 엄마가 안 키워. So nowadays, 학원에 가서 보내버린대. Based on the economic system, we see that a mom and dad they are bound. They have to. They have no choice but to work. So now they have no time to take care of their kids and children. That they send their children to these places where they can take care of their children. 한 명이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할 수 있는데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Now, if it's just one couple that's doing that, then rightfully people will just frown upon them. They will catch that on. But the whole society is turning that way, and there's no way of changing that now. 그러니까 부모들이 훈련해라면 자녀만 보내지 본인은 올 수가 없어. So when we are talking about trainings, a lot of times parents send their kids to the trainings. They themselves cannot show up.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 받으면요 자식 보내지 말고 부모가 갔다 와가지고 그 배운 걸 자식에게 전달해. So in one sense, I do believe that when there's a training, instead of our parents sending their kids, they themselves should show up and receive the trainings together with their kids. 자식하고 부모가 같이 가면 좋지만은 둘 중에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식 어떻게 할 거냐는 내 같으면은 부모가 가서 훈련 받고 와서 아들 딸 불러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So the best ideal case would be to have both the parents and children go and join that training. But if we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the kids and parents, I think the parents have a greater need to go and receive trainings. 그래서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교회 교육에다가 맡기면은 안 돼요. So I want to ask you, do not entrust your children for the church education, to the church education. 1차 책임은 부모와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Becaus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children falls on the family and the parents. 인성 교육만 시키지만 영성 교육을 부모와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Parents and the family, do not just educate your children to have a proper personality, but train them spiritually as well. 그 교회는 뭐 하는 거냐? So then what about the church? What kind of institute is this?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모들과 아이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A church is there to help you, to become your aids in developing the spirituality and helping our parents to do these works. 그래서요,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 중직자 목사
또 산업인들은요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 부모를 치유하고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So our parents, our pastors and teachers, you need to come to the sense of your mission. Only you, the church, is able to provide that system, that training for the parents.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찾아야 될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아이에게 집중하는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고 부모에게 집중해서 치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So what us, what we, the church must think about and concentrate on is not only to bring about the next generation, but we need to think about how to properly heal our parents, how to train our parents so that we are able to raise up our next generation properly. 오늘 예배 설교로만 듣지 말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걸 찾아내요. So please don't listen to this message as a sermon today, but really let's come together and put our heads together in developing these things. 자, 두 번째는 교회 학교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부모님과 가정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 대단하지 사실은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Now, Sunday school is important. Let me tell you why. Our parents and family, we all work very hard to raise up our children well, but there is bound to be some difficulties in doing that.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아예 안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요. 되어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And there's a family that is able to provide. There are many families, and the families who cannot provide Christian upbringing, and there is a family that can do that. But anyway, even if they can bring that education, there is bound to be difficulties and problems. 전혀 안 되는 재앙지대도 있단 말이야. And I would like to call that a disaster zone or a blind spot that we just cannot work upon. 뭔가를 메이크업을 시켜줘야 된다. So the church then must do our job to make up the differences. 그러려면은 이제 교회 학교의 저 교역자나 교사들 또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n in that case, our philosophy or the philosophy of the pastors and the teachers and parents really play a big role.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뭐냐 교사를 집중으로 치유하고 훈련시키는 장이 필요하고 내용이 필요해요. We also need the content, a place where we can properly heal our teachers. 그래서 영적 문제 욕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Now there's no need to criticize people's spiritual problems because everyone has their spiritual problem. 근데 교사들이 이외로 영적 문제가 많아요. But more than we can consider, we see that teachers have so much spiritual problems. 근데 영적 문제를 고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 문제가 있어도 그거 축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치유되어져야 돼요. But we can't just point our fingers and criticize the spiritual problems we see. What we need to do is must be able to bring healing to the spiritual problems that they are suffering from. 여러분 아시죠? 우울증, 현대병 우울증이라 하는데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거의 다 우울증 환자들이었어요. Now, in our modern days, we talk about depression all the time, and many times actually, and we see that people are suffering from depression. But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the people who were in the great influence, and the people who were able to exert great influence, they all had their own set of depressions. 우울증 환자의 가장 장점인 특징이 뭐냐? 집중이 잘 돼요. I think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depression have the best set of skill to concentrate. 잘못돼가 집착이 될 때도 있고 중독이 될 때도 있지만 우울증 환자들 보세요. 김정은 씨 보세요. 이야, 지금까지 본 사람 가운데다 그렇게 위대한 화수를 가지고 애드립을 치는 정치 지도자 본 적이 없어. And sometimes if our concentration goes a different path or a wrong path, it turns into obsession or even addiction. But look at how, like, for example, Kim Jong-un of North Korea is able to concentrate so well that I've never seen a world leader who is so witty and who is able to, you know, come up with so many good stories and everything. 고모부를 고사파로 쏴주겠다. 이해 안 될 정도로 천진난만 그 자체예요. But look at what happened before. In the past, he actually killed his uncle in the most weird way, the most indescribable way. And that shows how he is so really out of ordinary. He is completely insane. 조금 더 가면 삼천포로 가는데 이러면 안 되고 교사들 일단 영적 문제가 많다.
Anyway, cut to the chase. I think the teachers have the spiritual problems. They have their own set of spiritual problems. 이 부분을 우리가 뭡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We need to help them. 그러니까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장이 필요하고 So we need a place where we can train our children, our teachers. 근데 가장 큰 병이 뭐냐? 목사와 교사들의 가장 무서운 병이 직업병이라. Most frightening sickness that the pastors and teachers suffer from is that they suffer from their own job. So I guess I can call that a vocational sickness. 직업은 좋은 단어인데요. 직업병은 무서운 단어입니다. So your vocation, the word vocation entails a great thing, your job, but a vocational sickness is a frightening thing. 통역 잘 하네 보니까 직업은 vocation이라는 거예요. So vocation is the word that we use for your job, right? 직업, it's a sophisticated word, isn't it? 직업병은 job이라는 거예요. But a vocational sickness is The vocation 사람이... is your occupation, what you do. But the vocational sickness is your job that you go through. The things that you say, like, oh, this is my job. That's your vocational sickness, is what I'm trying to say. 무슨 약이냐? 직업병이라 할 적에는 근성으로 대충 대강 그렇게 살아가는.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a serious case of vocational sickness is that we see that their symptom is that they always do their job lightly, and they don't want to put their whole heart into their job. 한때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회개한 적이 있어요. And long time ago, when I was serving as a Sunday school teacher, I did something, and I repent about that. 이제 교회도 좀 알고 성경도 알고 나니까요. 제가 주일학교 공과를 언제 하느냐 회사 바쁘다는 핑계로 다 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그것도 새벽기도 마치고 그 일부와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학교는 그 사이에요. 공과책 꺼집어내가지고 읽고 So long time ago I served as a Sunday school teacher but there's something that I repent about that. After being in that position for a long time I guess I went through the motion that with the excuse of not having a lot of time to prepare for the Sunday school materials, that I began to prepare for this Sunday school material on Sunday morning. After, you know, in between the services, I would just basically cramp up everything and work on that. 쉽게 말하면요,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한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So basically, I wasn't able to concentrate on the souls that were entrusted to me.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는요 교사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Teachers, parents, you need to know that our children are nurtured with a prayer that you say for them.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맡고 있는 반 아이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So you have this duty to pray for your children, to pray for your Sunday school kids at least once a day. 두 번째는요. 또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는 나는 24시 무시 기도해요. 요 목사님 말씀하셔. 이래 사치 말고. But when I say this to the people, usually people say, but I pray 24 hours a day, just like Pastor Yu, I pray continuously. Don't say that.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네가 요 목사님이가. So if you indeed do that kind of prayer, I want to ask you, are you Pastor Yu? 자, 세 번째는요. 부모 역할을 해줘야 돼. And the third thing is your parents. The parents must play a proper role as parents. 부모들이 할 수 없는 게 이외에 Or teachers must play a parent's role as well. 가정에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for the kids there are many things that does not work along with them. 유아 유치부는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제2의 부모 역할을 교사들이나 주일학교에서 해 줘요. And this is especially for the teachers the Sunday school Sunday school and the children's ministry. You need to play a parental role for the kids before they even go to their school. 오늘 은혜 받지 말고 이거를 주일학교에는 정리를 하고 저와 함께 하나하나 이걸 차근차근 so 찾아가야 Today, 돼요. Don't just be blessed by the word, but especially if you're a teacher of Sunday school, you need to come together with me and let's talk about how to do this. 초대교회 직업병이 뭐겠어요?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참석 어린이 부서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 그거를 계속 하고 앉아 있다. 이게 직업병이라는 거예요. So the vocational sickness is a word that I just coined just now. But by that word, I mean you're going through the motion. When we say that we're going to have a service, you just come and say, oh, I'm just going to sit here. And when we say we're going to have a Sunday school service, you just go and say, oh, I'm just going to worship. That's going through the motion. 자, 세 번째,
첫째는 부모 교육 훈련. And third is our education for the parents. 두 번째 교사 훈련. Sorry, the third. The first point was about the parents' education for the parents, and the second was about education for our teachers. Now the third. 어린이 remnant 그들을 향한 훈련이 필요. Our children and remnants. We need to have education for our remnants, our children. 집중했어요. 어린이들 정말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처음 기회고 마지막 기회다. We need to concentrate because this is our first and yet the last opportunity to raise our children, to bring up our children in a proper way. 그래서 집중해 줘야 될 첫째는 상처들을 가지고. So we need to concentrate. We need to know that our kids, they all have their set of scars. 그걸 보듬어 줘야 됩니다. We must be able to embrace them. 제가 치유라는 단어를 안 쓴 거는 보듬어 주면 치유돼요. We need to embrace them. Notice I'm using the word embrace, not healing. Because if we were to embrace them, then they will be healed. 제 표현이 좀 가격하지만 좀 들어주셔야 될 거는요. 어른들이 하는 실수는요. 알고도 똥꼬집 피워가지고 하는 실수입니다. And at times I do, you know, speak senselessly that sometimes I may offend people. But today I particularly want you to understand because parents and adults, when you make mistakes, you're making that mistake because of your stupid stubbornness. Remnant들이 하는 실수는 몰라서 하는 실수. But remnants, when they're making mistakes, they're making the mistakes without knowing. 이견 달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털을 달겠습니다. And I'm going to elaborate a little bit for the people who may misunderstand. 어른들이 하는 똥꼬집은 알고 하는 똥꼬집. So basically, when I use the word stupid stubbornness for the parents or for adults, I'm saying that you're making mistakes fully knowing that you are going or heading towards the mistake. 아이들이 하는 똥꼬집은 몰라서 하는 똥꼬집. But the kids who are stubborn and making mistakes, they do that because they don't know. 그래서 아이들은 꾸중하면 안 돼요. So we can't yell at our children. 아, 꾸중은 하는 거 괜찮은데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면 I guess we can actually. We can yell at them and discipline them if that's needed. But we can't rebuke them. We can't scold them. 다 세계복음화로 연결될 수 있어요. We can't criticize them because what they do one day will be linked to the world evangelization. 자, 그래서 이 상처 부분을 보듬어 주고요. 두 번째는 So please embrace the scars of our kids. 아이들한테 조금 시청각을 교육이 필요해요. And our kids also need a different set of education. 여기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는 PPT를 쏘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A visual and auditory education. When I talk about visual and auditory education for our children, I'm not talking about how you need to prepare our PowerPoint slide every time you try to teach them. 여행도 좀 가보고요. I'm talking about how you should go on a trip with them. 그 여행 현지에서 비전 포럼. Travel with them and you know talk about or have a forum with them in that place. 복음 포럼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청각 자료도 활용하고. And constantly use or utilize these materials that is prepared for us for our vision and auditory education. 근데 주일학교 교사들과 목사들, 사역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잘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솔직히. But our ministers, the pastors and teachers, you need to know that it doesn't guarantee that you're going to bear lots of fruits. 열매를 보고 하면요, 주일학교처럼 열매 안 맺히는 데 없습니다. If you're only focusing on fruition, it's not going to work because Sunday school is a place that's going to bear the worst fruit. 그런데 확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But you can. Bring about the most accurate, most excellent fruit at the same time. 저는 제가 현재까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There's something that I uphold every time I hear the message, every time I listen to Pastor's message. 우리 교회 무슨 일이라도 어떤 것이 일어나도 나만 안 지치면은 언약을 붙잡고 안 지치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면은 반드시 그 언약대로 성취된다. I know that in my head, I know every time I listen to the message, as long as I don't grow weary, as long as I'm holding on to the covenant, as long as I, you know, get back up again when I fall, as long as I hold on to the covenant that way, then our church will not fail. We're not going to fall. 어떨 적에는요, 여러분보다도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막 던지는데 이 갭이 태평양보다 갭이 더 많구나 이거를 더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At times when I'm standing up here to deliver the message, I do sense that there is this
huge void that I feel between you and I, and this void is much more vast than Pacific Ocean. 제가 느끼면 여러분도 느낄 거 아닙니까? And if I'm someone who's sensing that, I'm sure you feel the same. 그러면 목사님이 왜 저래 현실성 없는 소리를 하실까? Then naturally, I'm sure you feel or you ask, why does Pastor talk about something that is somehow nonsensical? 내 능력으로 하겠냐, 우리 능력으로 하겠냐? But I want to tell you, nothing's going to come to fruition with our power or with my power, with your power.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If it's God's will, then God is going to make it happen no matter what.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지치지 않으면 돼. Then what you and I must know is that we must not be exhausted. 어디에서 지칩니까? But where do we become exhausted? 당장 열매가 안 오거든요. 당장 응답이 없거든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We don't see our fruits. We don't see the fruition of our hard labor. We don't see our answers. That's where we fall. 간단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를 찾아. It's so simple though. We just need to find out what's most valuable. 렘넌트 키우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What is more valuable than bringing up our children, our remnants? 그래서 여기 방향을 맞춰요. So we need to direct our focus on there. 어린이 치유에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좀 창작 발표에 이런 거. And now for our healing, for healing our children, I think we should have some sort of recital. 가끔 문익이 시원히 나가 뭐 자기 뭐 꿈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지는 혹시 몰라도요. 그게요. 그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각인되는 거예요. And our Eric and Esther, we saw on the video, although without the subtitle, I apologize for that lack of translation. But we saw on that video that they wanted to have the place where they can showcase their work. You know, as someone who has their own set of vision, we need to be able to provide that kind of place for our kids.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요. So we need to develop that kind of program, I think. 결론입니다. 요셉 보세요. Now the conclusion. Let's look at Joseph in the Bible. 인생 살다 보면 요셉처럼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데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법이 없어요. In our life, we encounter so many problems like Joseph did. Joseph was all of a sudden he was sold by his brothers. He went as a slave. There is nothing that guarantees that we're not going to face that kind of problem. Huh? 쉽게 말해 요셉을 보면요, 사람들이 언제 속느냐? 형들에게 팔려 노예 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또 갑자기 어느 날 총리가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이때 속는 거예요. You know, people usually get deceived. It's so easy for people to fall into deception when they face a problem like Joseph did, when they're sold by their brothers, when they are going into slavery, when they're going into prison. It's so easy for us, the people, to fall into that kind of deception. 우리 이강채 렘넌트가 생명공학 박사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대전연구소로 간다는데 놀랐어요. 5년 동안 한국을 안 나갔다네. So our brother 강채 who is visiting us today, he is going to have a doctor degree in bioengineering and is now going to Korea to have a job. And I was quite surprised when he told me that he's never been to Korea for 5 years, for the past 5 years. 안 나가기도 했지만 못 나가기도 했을 가능성이. And I guess, you know, he may have made a voluntary choice not to go, but maybe somehow he was not in the place where he could go. 근데 거기에서요 많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But there, I believe that he went through so many a series of trainings. 그 박사학위보다 더 중요한 게요, 혼자서 살아남은 하나님과 함께. What's more important than the PhD degree then is that he was able to sense and feel that God is with him.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성공의 길이에요. And I believe that is the true and genuine path of the true and genuine success that God has prepared.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사건이 오고 위기가 왔다. 그게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So when problems and difficulties come your way, that you need to consider to be a prepared gift by God. 총리가 되었다. 어쩌다 성공했다. 우쭐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해라고 237개국 우리 다민족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문화 바꾸라고 나에게 주신 시간표고 기회다. So if you succeed like Joseph did and become a governor, you need to consider that to be not just drown in that answer, but what you need to do is you need to consider that to be your opportunity, that God has given you the prime opportunity to do the world organization and save the people of all nations and next generation and our posterity, saving 237 nations across the world. 우리 마음속에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So in our hearts, I believe that we need to hold onto the covenant.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렘넌트 메이커들 속에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요, 현장에 가면요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혼란스럽고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여요. Remnants and remnant makers alike, when you head out to the world without holding onto the covenant, you will be in a place where you're surrounded by these fogs,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see clear. Everything will be so bleak and dark. 그래서 언약을요 영적으로 붙잡아요. So you need to hold on to the covenant spiritually. 그래야 영적 싸움이 됩니다. Because only then can you fight the spiritual 부모와 war. 부모와 교사들, 렘넌트들 영적으로 붙잡아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고 영적으로 전염이 되고 영적으로 대물림이 돼요. Parents, children, and teachers, you need to hold on to the covenant spiritually. Only then can you be prepared spiritually to fight the spiritual battle.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I hope that you will take this mission and carry out this mission. 하나님 아버지, Father God, 우리 교회가 후대 키우는 모델 되게 하시고, we ask that you will raise our church to be a model of raising up the next generation 선명, with the covenant. 사명, 사명 가지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Help us to concentrate with a heavenly mandate, calling and mission.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아멘. 예, 우리 먼저 좀 소개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other set of people that we need to introduce. 우리 신기범 우리 반주해 주는 우리 청년 성악 전공했는데 And our pianist 신기범 she's there to she's here to study singing and opera singing. 내일 이제 한국으로 출국해서 한 6개월 정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She's going to Korea tomorrow and she's going to have she's going to spend about 6 months there and will be coming back. 더 잘 훈련 받아서 Remnant maker로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Let's pray for her so that she can receive proper training to stand as remnant maker in the future. 또 우리 학교 어디죠? 저, and we also have Hagyu joining us. 신학 전공했는데 내일 한국 가요? 네, 한국 간다고 잘생긴 얼굴이 한국 가게 됐어요. He studied theology, but he's going to Korea tomorrow as well. It's sad to see such a handsome young man to go. 일어서서 얼굴을 사방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So why don't you stand up and show your face around? 여러분들이 저렇게 잘생긴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It's not every day you can see that kind of handsome face. 자, 우리 이광채 렘넌트. And our Mr. Brother 이강채. 생명공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자 사회생활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After finishing the PhD course for bioengineering successfully, he's going back to Korea. So why don't you stand up and show your face? 정말 위기 만난 교회 살리고 지향 시대를 막는 데 쓰임 받는 그런 전문인들이 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 us pray for all these people so that they can stand as the experts, the specialized individuals, the professionals who will block disasters and also block crises in the church. 응급 광고가 올랐어요. 응급실에 There's an emergency. There's an not an emergency, but an emergent announcement. I'm sorry. Urgent announcement. 제3차 찬양 콘서트를 위한 모임이 이 예배 마친 후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되는데 각 부서 남녀 전도에 청년부 임원 교사들 렘넌트 부서 좀 남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I see that we're going to have a planning meeting for the third praise concert. So after the service, right after. So our planning committee is asking for the presidents and officers of many departments, our remnant department, women's missions, and men's missions department to remain seated for the planning meeting. 꼭 잊지 말고 남아주셔야 이 문화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So please don't forget, you need to remain seated for the planning meeting to prepare and plan yeah. for our concert properly. Yeah. 문화센터 지도 교육자와 또 우리 문화센터 담당하는 김강호 장로님도 남아주시고요. So we ask our culture, the officers of the culture center and cultural ministry to remain seated as well. 자, 다 일어나셔서 please rise. 우리 해외성 드리겠습니다. We will sing our doxology.
smallest things I do. May every part of me belong to you. For all my life may I be found on the road of your disciples, Lord. With my past and my present day, my future, all my life, Lord, have your way. Far above myself, the grace of God is high. Above the answers, it is the Lord's desire. And past all my work, it is the plan of God. Beyond the blessings, it is your covenant. The love of God transcending the love of man. Lord, help me to see. Lord, open my eyes. Embracing the remnant, age in my heart. May I stand before where I can find wandering sheep lost and blind. I pray my children after me in world missions would forever be with disciples throughout the world. I raise my hands and praise your holy name. Far above myself, the grace of God is high. Above the answers, it is the Lord's desire. And past all my work, it is the plan of God. Beyond the blessings, it is your covenant. The love of God transcending the love of man. Lord, help me to see. Lord, open my eyes. Embracing the remnant age in my heart. May I stand before you, Lord. Let us pray all together in one heart.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기쁨을 준 우리 신기쁨 또 학교 이광채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 remnants that we mentioned before, 신기쁨, 하규, and 이광채, who gave so much joy in our lives. 이들이 한국에 또 돌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시대 살릴 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They'll be going back to Korea. Let's pray so that God can bestow upon them a great portion of grace so that they can stand as a committed worker into the future. 위기 만난 교회 살리고 재앙 만난 현장 살리는 내 쓰임 받는 자로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Let us pray so that they can go through this set of training so that they are able to prepare themselves for stopping the crises from befalling the church and from disasters from befalling in the field. 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는 대로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Let's pray so that they may be able to enjoy the blessed meetings and also that they are able to do what God has planted in them in hope. 필요하면은 우리 광채나 기쁨이나 학교 옆에 가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if needed, please go and you know hold hands of 광채, 학규 or 기쁨 and pray for them. Let us pray for them now. Lord, I pray that you will continue to bless our remnants, that they may be able to continue as important workers. I pray that you will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복음으로 잘 무장되고 훈련되어져서 시대 살릴 렘넌트 제자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지향시대를 막을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전문성이 기능이 그들의 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과정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들이 이 시대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Now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became the hope of who became the head of the church and who became the king of all kings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And the great love of our Father God 성령님의 교통 충만 Communion filling and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 사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Upon those who will re-realize the value and the importance of the remnants 나의 남은 인생 후대 살리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한 모든 사명자들 Upon all committed workers who devote themselves to be the ones who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raise up the remnants. 이제 또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우리 신기쁨 학교 우리 이광채 렘넌트들 위해 Upon the remnants 신기쁨 학교 이광채 who will be going to Korea. 이들의 부모님과 가정과 가문 위해 Upon their parents their family and their dynasty.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Both now and always forever. Amen.